아, 다음 한자는 친할 친입니다. 그래. 여기는 이제 여기 밑에 나무목이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나무를 나타내겠구나. 그래, 강의를 사이버서원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은 개암나무 진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 개암나무 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볼견 되겠습니다. 아, 볼견 아직 안 배웠겠습니다. 볼견. 그런데 개암나무 진 여기에는 이제 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매울 신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나무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울 신에 의해서 이제 요 글자는 진으로 되고. 그리고 요 전체 글자는 이제 친으로 이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직접 본다고 해서 친할 친. 그런데 하늘에 내려주신 가장 친한 것은 어버이라서 그래서 어버이 친도 되겠습니다. 한문 문장에서는 어버이 친으로도 많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할 친에는 뭐 친족, 친척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소 행하다 할때요 친이 이런 뜻도 이거 친할 친에 있겠습니다. 자, 그럼 친할 친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아, 그래, 친구 하면 되겠습니다. 친구. 또 들어가는 건 뭘까요? 그래, 친척 해도 되고. 자, 또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친근하다. 또는 친교를 맺다. 또는 요즘 말로 친지, 친지를 방문하다. 그래, 친지 뭡니까? 구호사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친지. 그래. 친할 친, 알지 해서 그래, 친지. 친지를 방문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는 단어 뭘까요? 그래, 친절하다 해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 그래, 어버이로 사용될 때는 양친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두량, 그 다음에 두량이지만 앞에 나와서 양으로 바뀌면서 양친, 그래, 아버지, 어머니, 그래, 양친하고, 그러면 모친께서는 잘 계십니까? 이게 모친을 잘 쓰겠습니다. 그럼 모친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모, 어버이 친이라서 어머니를 높인 말이 모친이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사자성어라기보다는 한문 문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사친이효, 그래, 일사이지만, 요 섬길사로 많이 사용되겠습니다. 섬길사, 어버이친, 서이효도효. 그래서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서 한다. 이게 바로, 사친이효 되겠습니다. 섬길사, 어버이친, 서이효도효. 일사이지만 섬길사, 친할친인데, 요 어버이친으로 많이 해석되니까, 어버이친으로. 그래서 사친이효. 섬기다, 어버이를 몸으로써, 효도로서. 자, 그럼 친할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